어머니. 무슨 일 있으세요? 이 새벽에 여긴 왜? 아니요. 아무 일 없어. 그냥 잠이 안 와서 나왔다가. 근데 너야말로 시방 몇 시인데 인자사 들어와? 일이 좀 있었어요. 들어가세요. 너 혜원 애기씨 다시 만나는겨? 아니란 말 못하는 거 보니까 긴개벼. 아니요. 그러지 말어. 응? 시방은 비록 가세가 지울어져서 힘들게들 사시고 계시지만 혜원 애기씨 같은 분들 우리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오.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? 어떤 사람인데요? 우리 같은 사람이. 어머님 그 집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고 허리부터 굽히는, 아직도 뼛속까지 그 집의 종이고 식모인지 모르겠지만 전 아니에요. 전 이제 세상 사람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고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도 못하는. 그래요. 경정한 금사님이지. 사람들이 죄 우러러보며 고개 숙이는 훌륭한 금사님이지. 알어. 그래도 어떡해. 너는 어쩔 수 없는 내 아들인데 혜원 애기시 때 분들만 보면 그냥 허리부터 굽히고 고개부터 숙이는 이 못난 애미 아들인데, 어쩔 수 없는 아들인데 어떡하겠어. 그게 좀 더럽고 치사하면은 나는 장소심이 아들이 아니다 하고 호족이라도 파갖고 나가 번지던가. 그게 지금 어머니란 사람이 아들한테 할 소리입니까? 시상이 널리고 널린 게 여자요. 시상에서 제일 잘났다는 놈이 너 성말 들으니까 혜원 애기씨 아니랍도 너 좋다고 목매는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니. 그러니까 혜원 애기씨 포기하고 다른 여자들 만나. 응? 그렇게야. 자랑이네. 남의 집 식모세례 온 게 참말로 자랑이오. 금메달이라도 달아줘야 쓰겄네. 그려, 동색이 말이 맞지. 그거에 애미가 자석한테 할 소리요? 무식이 배슬이요? 못난 애미 때문에 잘난 너꺼 좀 도매끼미를 무시당하고 네 가슴에 못 베끼는 꼴 베기 싫어서 그랬지. 너는 인자 얼마든지 패놓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 뭐더러 그렇게 힘든 길을 가겄다고 하냐고. 그런 길은 가는 게 아니라고. 그래서 그랬지 나는.